엄마 사주 속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엄마 옆에 있으면 못 버티지? 사람 변동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개고생을 해야 돼. 이 사주는 진짜 박복한 거야. 여태까지 계속 생겼는데 앞으로 더 해야 돼요. 앞으로 더 해야가 아니라 계속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된다. 내 팔자가 이게 여자이고는 싶어. 사랑받고 싶어, 나도. 근데 그게 아구 힘드네. 여러 사람을 많이 거쳐야 되네. 거쳐야 된다는 소리는 남자가 많이 변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사주 안에, 엄마의 사주 안에 남자는 원래 없어. 없는데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시끄러워야 돼. 누가 내 옆에 있으면은 상황이 시끄러워지든 환경이 시끄러워지든 그냥 무난히 갈 수가 없어. 이 사주는 엄마, 반무당의 사주도 따지고 보면 들어있고, 내가 그냥 다시 가면은 절간으로 들어가야 이 사주도 섞여 있어. 근데 그런 사주가 속세에 섞여서 살라니, 아유, 개고생해라. 이 사주도 있고. 나 홀로, 예를 들어, 아이를 키워라. 이 사주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시비를 거는 것도 있고. 인복이 정말 붙어 있지가 않아, 이 사주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해. 또한 이 사주가 자식 복이 있는 사주도 아니에요. 남편 복도 아니고 자식 복도 아니에요. 올리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서 고르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일을 해도 좀 힘들고 고된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악물어야 되고. 여태까지 일을 악물고 살아오셨겠지만. 자. 기준, 엄마 지금 나이 연세 기준에 60에서 61가 넘어야지 그나마, 아우, 조금 괜찮아진다, 이제. 이 소리가 나올 거야. 괜찮으실까요? 얼마 안 남았네. 다행히도, 얼마 안 남았네. 이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자, 환갑 잔치를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준 명을 다 살아냈다라고 원래 잔치를 하는 개념이 맞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나의 운으로 살아가거든. 근데 하늘에서 준 나의 운은 들어오라야. 아우 힘들다. 아우 미치겠다 진짜. 몸은 힘들어도 괜찮을 것 내 나이가 그 나이가 60에서 61을 지나야 된다. 저는. 그래야지. 무언가 바뀌는 듯이 내 눈에 조금, 내 피부에 조금 느껴질 거다. 뭐가 궁금해, 엄마?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옮겨야 될 건지. 얘는 아빠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호적 정리가 불안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 엄마 인생에 무난한 게 여지껏 있었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무난하게 안 돼. 정리가 됐든 무난한 거안 되고, 내가 어디 자리를 옮기던 나 때문이 아니어도 무언가 시끄러워, 계속. 그래서 나까지 마음의 동요가 되고 그 기운을 타서 속 시끄럽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결국은 금전운을 보던, 인복을 보던, 엄마 나이 60에서 61은 지나야 된다는 소리가 또 나와. 그래야지 그나마 주변도 조금 뭔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뭔가 그 나이가 오기 전까지는 무언가 난 조용하게 해결을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아니, 안 돼. 안 돼. 계속 시끄러워야 돼. 그 시끄러움이 나를 계속 따라오는 수전이기 때문에 자, 60에서 61 지나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냥. 그냥 내 사주가 그래. 내 생김새가 이래. 하늘에서 준 나의 지금 내가 이 나이를 먹고 정미생에 나는 몇월 며칠에 나는 하늘에서 이 명부를 준 거야. 예를 들어, 뭐몇살 때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몇살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반무당 사주도 섞여 있고 절간 가서 사는 사주도 섞여 있다 그랬어. 그러면은 속세에서는 좀 멀어져라라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속세에 섞여가지고 뭐 애도 낳고 뭐 결혼도 했고 하니 내 사주에 들어있지 않은 거를 하려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사주 하늘이 정해놓은 사주는 자, 직진하세요라고 했는데 엄만 지금 우회전을 했다가 좌회전을 했다가 한 거야. 직진을 그냥 했어야지.
내 사주에 없는 아이도 있는 거고 남편도 있는 거고 그러니 시끄러울 수밖에. 원래 사주에 난 자식이 없었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절간으로 들어가던 내가 무당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랑 굉장히 멀어지거든. 뭐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 혼자 살아야 편한 사주가 맞았지. 내 혼자 있다가 편하긴 해. 근데 조금 이제 엄마 나이 60에서 61을 뭔가 전환점으로 둘수 있는 그 시기는 온다.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마음도 편해지고, 금전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조금은 또르르 굴러오네? 아유, 역시 나이를 먹어보고 오래 살아볼 일이다. 그 소리는 60에서 61가 되셔야 돼. 그 전까지는 그냥 내 사주가 이러하니 난 이렇게 사나보다라고 생각해야지, 어떡해. 억울할 필요도 없어. 이 사주 바꾸려면 어떡해? 난 맨날 얘기해. 엄마 뱃속으로 그럼 다시 들어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불가능하잖아. 근데 그런 뭐 이렇게 막 시끄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뒤돌아보면 잊어버리려고 그냥 그게 따지고 보면 습관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 내가 그거에 속 끓이면 더 힘들다는 걸 엄마는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야 내가 들으면 되니까. 그냥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 아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은 좀 무뎌졌나?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됐나? 그런 아니, 생각이 들어. 무뎌진 것보다는 내가 속을 덜 시끄럽기 위해서 그냥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막아버린 것 같아. 근데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버텨가시니 다행이란 소리는 나오는 거고. 다행히도 그나마 더 다행인 거는 60에서 61의 무언가 전환점은 온다는 거. 허나 아무리 봐도 자식 복은 그래도 없어. 자식으로 인해서 무언가 흥하고 이런 거는 없어. 그냥 내가 혼자서 그러지 않아. 지니께로 좀잘 들었으면 좋겠어. 나 혼자서 주먹구구 식으로 계속 가셔야 된다. 좋게 끝까지 하나 없지. 엄마 것도 궁금하고. 생각? 건강? 건강? 네, 어디, 좀 이렇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좀 아프면 안 되니까 안 아프면 올해 엄마가 건강검진을 그럴 시간이나 있는지는 그럴 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럴 여유가 없다는 소리 나오는데 50 지금 아홉부터 60, 61에는 건강을 좀 조심히 하고 가야 된다. 질병수가 살짝씩 열리는 해거든요. 건강검진을 하고 가셔요. 뭔가 두 개는 떨쳐낼 거가 있고 떨쳐낸다는 거는 빼내요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두개 정도는 보인다. 근데 아주 뭐큰 수술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피검사는 자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 소리가 나오잖아. 근데 올해도 올해지만은 내년 59, 60, 61에는 무언가 질병수의 문서가 들어도 들어오니 검사를 좀 하고 가셔라. 특히나 피검사는 좀잘 하고 가셔라. 그냥 피 하나 뽑아도 알수 있는 질병들은 많거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두 가지는 나올 수가 있다. 무언가 해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마음 먹었었던 일 방송하겠다고 했던 일은 시도는 하고 싶은데 조금 무서워서. 굉장히 이사주는 화려한 직업을 잡아야 돼요. 이사주도 만만히 높은 사주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앱됨을 하고 가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좀 수수하게 보인단 말이야. 외모상으로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화려한 직업을 잡아야 되고 내가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야 되고 이게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뭐예요? 사주상으로는 분명히 화려해야 되는 게 보이는데 지금은 그닥 화려해 보이지가 않거든. 그래서 물어봤어. 근데 이러나 저러나 본인도 길은 정해져 있어. 내가 아무리 거스르려고 해도 타고난 사주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있어. 근데 이 사주는 굉장히 화려한 직업. 예를 들어 화려하다는 거는 뭐 헤어 디자이너도 따지고 보면 화려한 거예요.
디자인, 남의 옷을 입히고 벗기고 뭐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도 화려한 건데, 지금 뭐 헤어 디자이너 이런 쪽으로 가면은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무슨 뭐 누구를 디자인해줘 이러기에는 좀 늦은 나이야. 그러니 나이를 잘 고려해서 내가 무언가 화려한 직업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안 하고 싶어도 가게 될 거야.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이사주도. 내가 가야 할 길들이. 지금은 그냥 직업을 잡고 남들처럼 그냥 산다고 해도 나는 본인 얼굴을 봐도 굉장히 지금 화려한 게 보이거든. 겉으로는 당연히 지금 수수하게 보이는 게 맞아. 근데 내 눈에는 화려해 보여. 화장도 뭔가 진하게 한 것처럼 보이고, 옷도 화려하게 입은 것처럼 보이고. 근데 아직 어려. 아직 어려서 그게 시작이 될 나이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20대 후반부터는 무언가 내가 화려한 쪽으로 눈을 뜬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은 그에 반해 너무 수수해. 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본인 친구들이 나중에 본인을 봤어. 어? 얘가 이렇게 변했다고? 되게 예뻐졌네?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본인은. 도화도 끼고 있는 사주가 맞아요. 도화가 뭔지 알아? 뭔지는 알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알아서 따라요. 누가 나를 주목해요. 난 사랑받아요. 조금 주목을 받아요. 이게 도화인 거거든. 근데 이사주로 잘못 가버리면은 화류계가 되는 거고. 화력해가 화류계가 뭔지 몰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술! 술 장사! 술, 집 또는, 그런 쪽이 돼버리고. 근데 화류계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얘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교 중학교 때부터 길거리 캐스팅 많이 받았어. 방송하라고. 그게 잘 생각을 해봐. 화류계와 그 다음에 무당과 연예인은 팔자가 비슷하다고 했어. 자꾸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잘 되면은 따지고 보면 진짜 연예인이 되는 거고, 방송에 내 얼굴을 알려라가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수수해서, 어? 내가 지금 맞게 본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수수한 거야. 근데 이미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옷을 이쁘게 입은 게 보이는데, 알아서 그 길로 갈 건데,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아직 피지 않은, 한마디로 땅에 이제 막씨 심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물도 주고 햇빛도 쏘여야지 그게 뚫고 나오고, 뭐 나중에 열매를 맺든 잎을 맺든 할거 아니야. 근데 아직은 그냥 씨다. 근데 본인이 그러한 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인지조차를 못해. 아직은 애기이기 때문에 나이가. 근데 20대 지금 이제 초반 지나고 중반 지나고 후반 즈음에는 확연히 자리 잡는 게딱 있어요. 그게 빠르면 한 26쯤 올 거고, 늦어도 7, 8엔 반드시 들어온다. 화려하게 직업으로 땜을 하고 가야 되는 사주가 맞다. 근데 잘못 빠지면은 내가 방금 얘기한 게 화류계, 연예인, 무당, 사주는 똑같다고 해요. 근데 무당은 아니고, 그럴 깜냥이 안 돼요. 무당은 아니고, 잘못 빠지면 화류계. 그것도 화류계에서도 날려야 돼, 굉장히.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술집에서 실장을 해도 되게 잘 나간대요. 연예인 못지않게 본대요. 이래야 되는 사주예요. 이해했지? 근데 화류계 사주가 꼭 내가 찌들어만 살지 않으면은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이왕이면은 남한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더 낫겠지? 잘 생각해봐. 어디 가서 내 딸내미 술집 실장이에요. 이거 명함 못 내밀잖아. 이해했지? 아무튼 나는 화려하게 좀 꽃을 달고 해야 되는 사주이다. 그 길은 정해져 있어. 단지 20대 초반에는 그냥 어떤 사회적인 연습을 조금 할 뿐이에요. 그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 시작이 될것 같아. 왜냐면 20대 중후반에 철 드는 사람 봤어, 엄마? 아니잖아. 철은 일찍 들 필요 없어. 그냥 나이에만 맞게 가면 돼. 근데 어쨌든 나는 화려한 사주를 끼고 있다. 내가 어디 이런데 얼굴을 비추던 비춰야 되는 사람이다. 내 이름 석자는 날려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내가 굳이 어떻게 찾아가지 않아도 그건 나한테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게 바로 사주라는 거야. 그 나름 효녀네? 노력형. 더 궁금한 거 물어봐봐. 앞으로 인간관계? 지금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이, 4년째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난리가 나가지고, 친구끼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지금은 친구가 좋을 나이여서 신경이 쓰이고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정말 미비함일 뿐이야. 내 인생에 그냥 상관없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지금 환경이 그러할 뿐이지 그거에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고 그게 본인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도 못해. 그냥 주변인들 뿐이야. 근데 나는 지금 속한 이 친구의 사회가 아니라 더큰 데로 나가서 더큰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쓸 건턱지가 안 돼. 나중에 오는 힘듦들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오는 힘듦들이 굉장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상관도 없고 본인 인생에 크게 상관도 없을 뿐더러. 단지 나이 또래가 너무 귀여웠어. 4년째 어울리고 놀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아이고 이쁘다. 딱그 나이다. 요 나이 때는 할수 있는 게 그거지 그럼.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즐겨요. 나중에는 그 친구들도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냥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너무 내 감정에 우울해지는 갑자기 이렇게 텐션이 확 높았다가 확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분명히 본인은.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본인은. 그게 우울증보다 무서운 거야, 그거는. 그건 조울증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뒤바뀌는 거는. 근데 잘 생각해봐라. 무언가 유명해졌어. 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 그게 쉽고 편할 것 같아. 내가 어디 나가서 예를 들어 돈천을 번데 그 돈천을 버는 일은 말이 돈천이지 몸이 힘들던 정신이 힘들던 둘 중에 하나는 진짜 해야 돼. 쉬울 것 같아? 어려워. 남들한테 주목받는 삶 자체도 어렵고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버겁거든. 어디 나가서 마음 편하게 뭘 먹어볼 수가 있을까? 아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절에 굉장히 많이 외모가 달라질 거예요. 아유, 고쳐도 돼. 고쳐도 돼. 뭐 코를 나던 뭐 눈을 나던. 아이 엄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엄마한테 기대지 마. 네가 돈 벌어갖고, 네가 돈 벌어갖고, 네가 수술해. 교정도 하고. 그러니까는 손 대고 할수록 좋은 사주는 맞아. 손을 대면 될수록 안 좋은 사주들도 있는데, 손을 댈수록 좋은 사주도 있거든. 근데 본인은 가슴 수술을 하던, 코 수술을 하던, 눈 수술을 하던. 근데 첫 번째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코 수술도 한세번 해야지 이쁘게 나온다 그러더라. 근데 그게 첫 수술이 잘못됐다고 인생 망한 것처럼 그러지 마. 왜냐면 외모가 너무 중요해지는 내가 그거에 민감해지는 시기가 오거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절대. 이해했어? 결론은 본인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너무 확연하게. 됐어? 그 연애를 거의 쉬지 저만의 시간을 갖지 않고 중학교 때 이렇게 쭉 하기는 했는데 너무 귀엽다. 23살인데 연애를 쉬지 않고 중학교 때부터 했대. 엄마야, 이 기세기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동안 만나면서 때리는 애도 만나봤고 막 많은 경험을 스포킹도 했네. 네. 울컥했어? 왜? 아, 엄마 앞에서 말 못할 걸 얘기해버린 거야? 괜찮아. 알지. 괜찮아, 이런 데는 그러려고 오는 거야. 괜찮아.
막 때리는 애도 만나봤고 스토킹하는 애들도 만나봤고 두고 나를 만나고 있는데 바람 피는 애들도 많이 만나봤고 근데 앞으로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될지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한 사람한테 사랑받지 말아요. 그거 힘들어 본인은. 비정상적이라면은 이 나이에 비정상적이라면은 비정상적인 남자들을 만난 게 맞는데 자 내가 얼굴 알리고 또 유명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게 좋지 한 사람한테 국한되면은 자 흘러야 되는 운들이 흘러주지를 못해. 갇히면은 썩게 되어 있어. 그런 사랑은 받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 집착하는 남자 또 만날 수 있어. 처음엔 착하지. 누구나 다 좋아해. 나를 너무 이뻐해. 근데 그때뿐이야. 집착으로 변하던 그거는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사주에 남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 군데 딱 몰쳐서 국한이 돼버리면은 그 흐름은 흐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거야. 그럼 때리는 문제가 생기다. 바람 피는 문제가 생기다. 성적으로 진짜 이상한 거지 같은 새끼를 만나다. 진짜 내가 어디서 뭐가 찍혀도 찍히던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남자는 최대한 멀리하는 게 따지고 보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한테 진짜 사랑받는 게 나아. 그런 사주이기도 하고 한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 안 돼, 그거는 나한테 독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너무 당황했네. 23살인데 중학교 때문에 연애를 주지 않았는데요. 근데 갑자기 막 울어. 어 뭐지 이거? 아까부터 참고 있었는데. 아 그랬어. 나도 내가 울컥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감수성이 풍부한 것도 내 사주에 섞어서 살 수도 있어. 진짜 내가 뭐 진짜 어떤 연예인이 될지는 모르잖아.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거를 호소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